자,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현대로템이고요. 코드번호는 064350, 현재 시각 2020년 9월 18일 금요일 9시 40분을 향해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현대로템에 대한 영상을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매매 전략이나 이런 내용들은 어제와 뭐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이 영상을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뭐 매수나 매도 혹시라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내용을 한번 잘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대로템은 이제 크게 주력 산업은 철도 산업이죠. 철도 산업이고 이 철도 산업은 북한 관련 이슈와 좀 맞물려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북 경협주로도 포함이 되는 종목이고요. 동시에 이제 방산 산업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방산 쪽에서는 올 하반기 지금 폴란드 수주전에 지금 뛰어들고 있죠. 폴란드 수주전에 전차 K2 전차 K2 전차고 이 흑표 전차라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이 K2 흑표전차를 가지고 폴란드 지금 수주전에 뛰어들고 있는데 폴란드가 한 800대 정도의 전차를 만든다 그래요. 만들거나 수입한다 그러는데 여기에 이제 금액으로는 10조 원 정도가 육박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 수주전에 현대로템이 지금 뛰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신성장 동력산업 이 현대로템이 지금 앞으로 추구하려고 하는 신성장 동력산업인 바로 이 수소입니다.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수소 산업을 지금 육성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철도 산업 부분에서 봤을 때에는 아마 최근에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오늘 좀 나온 내용이기는 한데요. 미 대선이 48일 정도 앞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48일 정도 앞두고 있는데 트럼프가 처음으로 바이든을 뒤집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런 뉴스 기사가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했던 부분들 과거에 이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북한과 매우 빨리 협상할 것이다 라고 했던 것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이제 남북 경협주의 입장에서는 수혜가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이죠. 만약에 이제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남북 경협주 입장에서는 크게 나쁠 게 없다. 오히려 이제 주가의 호재가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방산이나 이런 것들은 뭐 일단 수주를 해봐야 알겠죠. 수주를 해봐야 뭐 아는 거니까 일단은 뭐 수주 기대감 뭐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뭐 남아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방산 그 K2 수주 기대감도 여전히 남아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소산업 관련해서는 오늘 아침에 또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왔는데요. 현대차의 수소경제 큰 그림, 로템, 제철도 역량 집중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가 쉽게 말해서 이 수소산업의 총 역량을 집중을 하고 있다. 그룹 전체가 현대차가 이제 넥소라는 수소차를 만들고 로템이 인프라를 구축하고 뭐 제철도 뭐 이렇게 지금 이 수소경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 이제 수소 인프라 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의 지금 이제 앞으로 미래 성장 동력 산업으로 로템이 지금 육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리포머 사업이죠. 수소를 추출하는 산업 LNG나 이런 부분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산업 이걸 이제 현대로템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의왕의 공장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4,700톤 정도의 수소 생산이 가능한 공장을 지금 이제 구축을 하고 있고요. 이게 만약에 생산이 구축이 완료돼서 생산을 하게 되면 한 2020년 10월 다음 달부터 이제 본격적인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이게 생산됐을 때 생산량은 넥소 85만 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넥소의 85만 대 채울 수 있는 수준의 양을 생산할 수 있다는 거죠. 수소를. 넥소는 이제 현대가 만들어내는 이 수소차입니다. 그래서 수소 인프라 산업을 현대로템이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 수소 전기차, 수소 뭐 건설, 뭐 기계나 이런 것들도 수소로
움직일 수 있고, 그다음에 수소로 뭐 배도 움직일 수도 있고, 뭐 열차나 이런 것들도 앞으로 수소로 갈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수소 시대가 열리는 것을 대비해서 현대가 지금 수소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현대로템이나 이런 것들은 지난 2018년도에 남북 경협주로 움직여서 급등이 나왔었던 이런 거품들이 싹다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급등 전의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래 위치대로 돌아온 거죠. 원래 이 종목이 있어야 될 위치로. 왜냐면 실적이 받쳐줬다면 당연히 올라가서 주가가 버텼겠지만, 이게 실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테마성으로 간 거잖아요. 남북 경협 이슈 때문에 간 거기 때문에 뭔가 이제 수급이나 이런 걸로 갔던 거고, 그런 부분들이 빠지면서 주가가 다시 바람 빠진 풍선처럼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거의 주가가 원점에서 돌아온 시점에서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갔죠. 이 부분들이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 거래 터진 자리가 앞으로는 하나의 기준점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아래로는 이날 거래량이 많이 터졌잖아요. 그죠? 이날 거래량이 많이 터진 자리고, 갭까지 포함하면 한 14,000원 정도? 14,000원에서 14,500원 정도가 뭐 하나의 지지 라인이 될것 같고, 위로는 뭐 18,000원에서 18,500원 정도의 이런 저항대를 두는 큰 박스권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아쉽게도 최근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다가 한 18,000원에 가까우면서 주가의 탄력이 조금씩 떨어지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저항대를 돌파를 할 때는 거래량이 한번 붙어줘야 됩니다. 거래량이 붙지를 않다 보니까 돌파하기가 힘든 거죠. 돌파가 어려워지는 거고, 돌파를 못하니까 결국에는 또 밀려버리는 거고, 밀리면 또 쉬어갈 때또한 14,000원, 15,000원, 요기죠. 이 박스권 하단 자리가 온다면은 또다시 어떻게 보면은 박스권 하단 매수 자리가 될수 있는 건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잘 가다가 5일선도 깨졌어요, 어제. 이 5일 이동 평균선 밑으로 주가가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금 이 이상으로 빨리 올려놓거나 동시에 거래량이 좀 크게 들어와서 빨리 올려놓지 않는다면은 주가는 조금 이제 쉬어가는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게 분봉인데요. 이때부터 좀 털기 시작했네요. 조금씩. 뭐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없기는 했는데, 이때부터 물량이 조금씩 던것 같아요. 그래서 요 구간에서 지금 정체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거보다 많은 거래량, 이때 당시 터졌던 거래량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이 들어와야 되겠죠. 양봉의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뚫어준다면은 주가가 좀더한 단계 도약할 수 있겠지만은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거기서 5일선까지 깨지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다소 좀 숨고르기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술적인 모습입니다. 오히려 내려온다면 또 매수의 기회가 될수 있는 종목이긴 한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역시나 이 박스권 상단에서는 비중을 좀 줄여가면서 나머지로 거래량이 들어오는지를 체크를 하시는 게 가장 좋고, 그러다 이제 거래량이 안 들어오면 또 쉬어버리니까, 근데 거래량이 들어오면 돌파가 되니까 나머지로 추가 상승을 노려보시는 게 좋고, 만약에 신규 매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매수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돌파 여부를 확인하고, 뭔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돌파가 된다면 그 이후에 눌러줄 때를 포인트로 노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자칫 잘못하면은 여기서 포지션을 잡게 되면 떨어지면 손실이고 올라오면 본전인 거예요. 또 떨어지면 손실이고 올라오면 본전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박스권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 하단에서 매수 자리를 잡아야 되고, 상단에서는 점진적으로 매도하는 자리로 인식을 좀 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 현대로템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요, 지속적으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클릭하시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하시고, 보시게 되면은 매일매일 소장님께서 댓글로서 실시간 리딩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면요, 아침 7시 30분부터 댓글 리딩이 시작이 되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의 동향, 상승했던 이유, 하락했던 이유에 대한 자세한 브리핑도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는데요. 현재 시간 9시 우리손 FNG 현재가 226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2320원, 손절가 2150원으로 대응합니다라고 해서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다음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아침에 세 종목 정도가 추천이 나가게 되고요. 상승하게 되면 상승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댓글 리딩을 상세하게 해드리고 있고, 반대로 손절을 하게 되면 손절한 부분에 대한 댓글 리딩도 장중에 실시간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추천 종목에 대해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